440평이 넘어가는 넓은 토지와 2018년도에 신축된 건물을 몽땅 헐값으로 드립니다. 이미 건물 가격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 토지 가격은 주변 시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가격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눈여겨볼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된 해당 물건은 빈집으로 남겨진 상황에 여러분께 복잡하게 느껴질 권리상 하잖아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넓은 토지와 신축된 주택을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으며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 속 내용을 확인한다면 더욱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수 있으니 확실한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몽땅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물건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물건을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안내 순서는 집 앞으로 개설된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집 앞까지 연결된 국유지 정식도로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도로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이 대부분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어 진출입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외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4m를 유지하니 웬만한 차량들은 거뜬하게 진입 가능하고 건설 장비와 트럭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오면 해당 물건의 대문으로 도착합니다. 전봇대와 통신선에도 넝쿨이 자랄 만큼 꽤 오랜 시간 빈집으로 남겨져 있으며 토지를 따라 설치된 펜스에도 자풀이 무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 다소 어두운 느낌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임야가 가깝게 접하지 않아 햇살은 골고루 들어올 듯하며 지금은 정리되지 않은 현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정확한 장점을 확인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면적이 넓은 곳이라 깔끔하게 정리만 해준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듯합니다. 그리고 마당의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하나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포장을 진행한 뒤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지금부터는 다시 항공으로 이동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대지와 농지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현황도 모두 농지로 사용 중이라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위로 2,700만 원 상당의 금목서도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2,700만 원에 평가된 나무 가격도 공짜나 마찬가지인 상태니 몽땅 헐값으로 취득하신 뒤 나무까지 되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필지의 토지 중에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은 2층짜리 단독주택만 소재하는 상황인데요. 건물도 별도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목록이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서 본다면 건물 면적이 조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층과 2층을 모두 합쳐도 45.5제곱미터, 13.7평밖에 되지 않는 소형 주택입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면적과 용도 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하면 20평 이상은 건축할 수 있지만 일부러 건물 면적을 작게 건축하신 듯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세컨하우스나 주말 별장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볼 수 있고 두 분이서 거주하실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에 두 명 이상이 거주해야 한다면 답답하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 날은 2018년 12월 19일로 건축된 지 6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전면에 설치된 데크에는 넝쿨이 잔뜩 자란 상태지만 외벽과 지붕은 아주 깨끗한 모습임을 알 수 있고 면적은 작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면 외벽은 사이딩판 넬과 스타코,
벽돌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밝은 색상의 외장재를 사용했기에 부분적으로 오염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창호는 하이샤시 복층 강화 유리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목재 플러시 문과 목재 문도 사용됐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는 편백나무와 강화마루, 폴리싱 타일 등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작아도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이기에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 기름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를 모두 갖췄고 내부의 주방시설과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에 중점을 두기보단 기능적으로도 모두 준비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의 상태도 좋은 편이라 지금 당장 수리하거나 누수가 발생할 만한 균열은 찾아볼 수 없었고 2층 공간을 다락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에 두 개의 창문과 옥외 데크까지 설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붕에 설치된 창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틈새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저 부분을 자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현장에서 주택을 확인해봤으니 지금부터는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를 확인하고 2,700만 원 상당의 보너스나 다름없는 수목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1. 영상에서 설명드린 두 필지의 토지가 표시됩니다. 첫 번째 토지의 지목은 대지고 두 번째 토지는 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필지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라 여러분이 물건을 취득하며 신경 써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한 필지 포함되어 있으니 농취증 발급은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 위에 수많은 수목들이 식재된 상태라 실제 현황과 지목이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농취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 위로는 다양한 수목들이 소재하는데 금목서 28주는 별도로 평가됐으나 금목서를 제외한 다른 수목들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 금액 평가 없이 모두 토지가에게 포함됐습니다. 금목서는 근경과 높이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하고 차이에 따른 금액도 별도로 산정했기에 전체 2,700만 원 정도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혜의 폭락을 거듭하며 공짜로 가져가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관리 상태를 잘 판단하여 필요 없다면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필지별 면적을 살펴보면 대지는 330제곱미터로 100평이고 농지는 1143제곱미터로 345.7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취득할 전체 토지 면적은 1473제곱미터 445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농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 지능 구역이 아닌 농업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고 추후 매도를 진행할 때도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접한 도로를 확인해 보면 지적도에 표시된 도로와 실제 현황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지금 표시되는 모든 것들이 국유지로 이뤄진 것이라 진출입과 사용 현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4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다른 건물 없이 주택만 건축되어 있어 취득하는데 복잡한 내용도 없고 과거에는 창고가 건축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창고를 찾아볼 수 없었고 감정평가서에도 창고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2층으로 구성된 주택은 1층 면적 10평과 2층 면적 3.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연면적은 13.7평입니다. 구조는 일반 목구조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고 사용 승인날은 2018년 11월 19일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두 개의 방과 거실 겸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각보다 알차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이동하는 복층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현황표에 따르면 내부에는 편백나무를 이용해 마감됐다 하니 실제 사용 현황도 좋을 듯하며 외부에서 심각한 하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면적은 작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이라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 주방설비와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까지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면적은 445평의 토지와 13.7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에서부터 지대가 높아지는 계단식 형상이라 조망도 답답하지 않고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임야가 없어 일조량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존재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입지 분석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머니옥션을 통해 설명드릴 주소와 가격까지 놓치지 말고 전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밀양, 양산, 김해, 창원, 함안, 의령, 창녕, 청도 등이 소재하고 오늘의 집에서 밀양시청까지는 자차기준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청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말씀드릴 순 없으나 주변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접근하기에 자차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동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실 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도 있으니 현장에 방문하시기 전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지방도와 국도가 보이고 멀지 않은 곳에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한 남밀양 IC까지는 자차로 30분,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 가능한 영산 IC까지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집 주변에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나 자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하나로마트가 소재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엔 나쁘지 않으나 어찌됐건 자차로 이동하는 건 피할 수 없으니 사실상 자차는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밀양시청 방면으로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신설 중인데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집 앞으로 이동하는 도로 영상을 보면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한 뒤 여기서부터 집 앞까지 1.3km 정도 더 들어가면 됩니다. 마을 내부 도로폭도 넓은 편에 속하고 평상시에도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기에 아주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 가능하고 일정 구간을 진입한 뒤에는 새롭게 개설된 왕복 2차선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뒤 영상에서 진입하는 대로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내비가 주택의 근처까지만 안내하긴 하지만 멀리서 봐도 주택을 찾을 수 있으니 찾아오시는 길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에는 수많은 농경지가 보이고 가까운 곳으로 축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축사까지는 대략 140m 밖에 되지 않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규모도 생각보다 큰 편이라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 대부분 답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여름철 습기와 모기 또한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두 필지로 구성된 토지는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밀린 모습이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소재하고 농지로 지정된 곳에는 별도 건축물이나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사항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2242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9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6,800만 원이었으나 수혜 유찰을 거듭하며 현재는 반값으로 낮아져 1억 3,7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반값까지 낮아졌다 해서 취득하기보단 현장에서 주택과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까지 눈여겨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두 필지에 토지와 단독주택이 표시되고 그 아래편에는 농지에 식재된 금목소도 보입니다. 두 필지의 토지는 1억 9,800만 원에 평가됐고 금목소 28주는 2,740만 원에 평가됐는데요. 가치를 인정받아 개별적으로 평가되긴 했지만 어차피 가격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 토지평가금액에 금목소 가치까지 모두 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필지의 토지와 금목서가 포함된 가격은 2억 2,500만 원으로 평당 50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수의 유찰을 거듭하며 1억 1,500만 원으로 평당 25만 원에 진행 중이고 별도 건물 없이 건축된 주택은 4,250만 원으로 평당 310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2,100만 원으로 평당 158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에 신축된 소형주택은 면적은 작지만 알찬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가격은 처음 평가된 토지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폭락하는 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소형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적다는 점인데요. 소형주택이 마음에 안 들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신축을 철거하기에도 아깝고 철거 비용 또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대부분이 농지로 이뤄진 곳이라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하고 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축사도 소재하니 조금 더 유찰되지 않는다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유찰되길 기다렸다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평당가를 보면 현재는 평당 30만 원이고 5회차엔 1억 990만 원으로 평당 24만 원, 6회차엔 8,700만 원으로 평당 19만 원, 7회차엔 7천만 원으로 평당 15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나 여기까지 낮아질 확률은 희박하며 이쯤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거래가 의심되는 내역을 제외한 토지 시세의 경우 평당 35만 원에서 60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와 토목공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요황표를 보면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해당 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남측 원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지는 남서하양 완경사지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농지는 남서하양 완경사지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과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쪽으로 4m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라 수목도 모두 포함됐고 농지가 한 필지 존재하기에 농취증 발급도 필요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외관상 거주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현장에 방문했을 때 폐문부재 상태라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해봤을 때도 전입세대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18년 12월 1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저렴하게만 취득한다면 사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취득하기 전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과 유심 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60만 명이 선택하고 983억 이상의 혜택을 지급한 인터넷 통신의 선두주자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만나보세요.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